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분이 대만계 미국인인 젠슨 황이지 않습니까? 네. 얼굴이 참 예, 그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얼굴 이 내면색의 얼굴로 이렇게 많이 표출이 되니까 예, 아주 이렇게 참 이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잘생겼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마 저하고 연배가 비슷할 겁니다. 이분이. 저는 이 사람 보면 영어로 그냥 험벌이라는 표현이 떠오르거든요. 참 겸손하다는 생각. 격의가 없다. 이게 얼굴에 그냥 보지 않습니까? 세계 20대 부호가 됐죠. 뭐죠. 그냥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이 젠슨 황에 대해서 실리콘밸리에 취재하는 기자분이 젠슨 황 취재기를 썼네요. 그 취재기의 핵심은 예, 이번에 미국의 샌어제이에서 열린 GTC2024 엔비디아 여러분들 그런 협력회사들의 그런 행사에서 아마 주제 발표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등장한 로버트가 이리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을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 그게 큰 데모 과정에 실수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비난도 폭주하고 주가도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했을 건데 대부분 여러분 언론들이 다 관대하게 본 거죠. 그 이제 관대하게 본 이유를 2시간 정도 여러분들 본인이 프리젠테이션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평소에 어마어마하게 크레딧을 받은 겁니다. 이 양반이. 여기 보니까 이 로봇 먹통 사태가 발생했는데 현장의 글로벌 미디어와 정권한 애널리스트들이 모두 예, 그 문제를 크게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키노트를 2시간짜리 키노트를 2시간짜리 원맨쇼로 이끌어간 황 CEO의 매력이 너무 큰 탓에 오류는 그 후광의 절로 가지게 되었다. 어마어마한 실력군이라는 이야기죠. 자기 회사 여러분들 PR을 위해 가지고 제품 설명을 하는데 2시간 동안 여러분들 사람들을 매료시킬 정도로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얼마나 자기 업을 정확히 알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엄청난 거죠. 여기서도 제가 떠올린 것들이 뭔가 하니까 험벌 겸손한 거죠. 인간적으로도 겸손하고 지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겸손한 거죠. 그게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완장 찾다 이런 폼 안 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특파원의 이런 이야기에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기자들 간담회에서도 기자들 질문한 기자들한테 다가가 가지고 두 눈을 바라보면서 질문에 성실히 답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아주 초창기부터 인연이 있던 대만 IT 매체 디지타임스 기자를 발견하자 내 오랜 친구라며 자녀의 안부를 묻기도 했다. 어마어마한 이런 감동을 줬겠죠. 세계 20위 부호인 그는 글로벌 150명의 취재진과의 간담회에서 무대 위에서는 통통 당신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고서 대화가 되겠느냐. 펄쩍 뛰어서 기자들 사이로 걸어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격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험벌한 거죠. 여기 이제 이 기사를 쓴 기자분 말씀은 이렇게 록스타형 CEO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훨씬 더 이것을 진지하게 본 것은 사람이 비험벌, 굉장히 겸허하고 겸손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건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만드는 그런 기사였던 것 같거든요. 어쨌든 리더로서 입신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엔비디아 사옥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열리는 황 CEO와의 대담에는 수백 명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고 끝장 토론을 하던 송곳 질문들이 오가는데 직원의 불만과 궁금증이 가실 때까지 대화가 끝나는 법이 없는 이 대담은 길게는 4시간에 5시간 정도 이어지게 된다. 황 CEO는 아무리 일정이 바빠도 이 대담을 그러는 법이 없다. 한 엔비디아 엔지니어는
분기별 대담은 대다수 직원이 회사에 대한 잡다한 불만 없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다. 대단한 그런 리더십이네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니까 최근에 주가 동향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 주식은 계속 오르는데 추격자에 해당하는 AMD 주식은 계속 이렇게 답보 상태를 독점적 지위가 상당히 오래 계속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